살부지 며느리 때문에 속이 터지는 시어머니. 동수 사냐? 어? 어째 동수 못동자 내 따서 여워. 내가 치워가면 살자니. 나 녀석이 너한테 말 안 했어. 티격, 태격, 며느리는 불만 가득에 시어머니 분노가 터졌어요. 아주 지저분해요. 걔네보다 지저분해요.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가 게으른 것 같아요? 네. 안 게으른 것 같아요? 네, 자도 웃어주세요. 문은 웃어주세요. 사고, 사고, 또 사고, 쇼핑 삼매경에 자주 빠지는 며느리. 남편 속이 타들어가요. 에휴. 오늘부터 돈 안 쓴다고 했잖아. 에휴, 돈이 뭐길래 돈 때문에 벌어지는 부부싸움. 며느리와 아들 싸움에 시어머니는 전전긍긍하고 며느리는 자꾸 소비를 하고 싶고 시어머니는 말리고 싶은 이 가족의 얘기 궁금하시죠? 경기도 이천에 자리 잡은 마을, 이곳에요. 고부열전 주인공이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응웬 티옥잠 씨, 올해로 결혼 4년 차래요. 3살 연상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녀. 1년 전에 요렇게 귀여운 아들을 낳았어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근데 며느리 얼굴이 조금 어색하네. 뭐 불편한가? 배꼽 시계가 울리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둘째를 임신 중인 며느리. 요즘 8개월 차라 한창 입맛이 당겨요. 궁금증이 커진 시기인 아이. 하지마, 도토해. 아이고, 요리하려 애기 보려 바빠요. 호박국이 그냥 펄펄 끓어가는 상황이. 아우, 위험하지 않나? 안 돼. 도토해, 엄마 혼나요. 안 돼. 하지마. 김대 열어봐. 나 노래 뭐여. 노래 뭐 하기. 혼자 뭐 하기. 우여곡절 끝에 밥상이 차려지기는 했는데요. 배가 엄청 고팠을 텐데 잘 먹지를 못하네요, 며느리가. 근데요, 자세히 보니까 음식물을 자꾸 염리로 씹어서 넘기네. 어우, 불편하겠다. 왜 그래요? 에? 여기 먹어요. 아파요. 여기 아파요. 먹고 안 돼요. 여기 넣고 짜장 나가요. 이것만 빨리 하고 싶어요. 처녀 때부터 약했던 이가 첫 아이 낳고 앞니 네 개가 빠졌고요. 1년 동안에 그냥 이가 다 빠진 채로 생활했대요. 아우, 얼마나 힘들어. 왜 진작 치료를 안 했어요? 한국에서 이해요. 돈 많이 나와요. 몇만 원 이상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 안 해줘요? 네. 어떻게 해요? 만 해요? 나 또 싸워해요. 그냥 놔둬. 오후 4시에 일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용직 노동일을 나갔다가 이렇게 오후에 들어오는데요.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경제적으로 늘 부족하대요. 일용직에서 건설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하루에 어느 정도 버세요? 거의 11만 원 선에서요. 다 해서 한 170, 180 정도요. 저는 버는 거에 한 반 정도가 아내분이 쓰시고, 저는 많이 써봐야 뭐 20, 3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거기다 세금, 전기세나 뭐 인터넷값 이런 거는 많이 못 내가서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더위가 약간 가신 늦은 오후에 세 사람이 어디론가 향하는데, 동수야, 어디 가? 아이고, 세 식구 좋은 데 놀러 가나 보다. 할머니, 동수 왔어요.
시어머니 있어. 손주를 반겨주는 시어머니 이정순 여사. 깜짝해 왔어. 자 지금 신랑 깜짝 갖게 해요. 조금 해요. 아유 진짜. 이제 혼자 먹겠어 그냥. 안 다려 그냥 아주 그냥. 신랑 비밀 목 봐야지. 막시동주 앉죠. 막시동주 앉죠. 여기 오빠 여기 갔다 와 했어요. 막시동주 앉죠. 동주 여기 앉죠. 동주 여기 앉죠. 앉죠. 얘 무서워서 안 앉죠. 앉죠. 여기 앉죠. 이게 놀래. 앉죠. 엄마 가기. 앉죠. 엄마 여기 가기. 엄마 여기 가기. 엄마 가기. 감자 박스에 들어간 귀여운 동수. 어른들 일하라고 혼자 놀아야 아이고 착해라. 식구들 먹일 작물들을 키우는 이 여사인데요. 자식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꿈이 안 가져와가지고 무슨 네. 감자를 캐. 그냥 못 해요. 하지 마야지 캐지. 아유. 그냥 못 해요 엄마. 난 지가 올 줄 알았어도 모르고 난 그냥 내 것만 가져왔지. 그래도 감자 몇 번 캐도 그거 다 쪄먹었잖아. 몰라요. 티격태격하는 고부, 며느리가 자주 농사일을 도와요? 저렇게 배가 부르는데 뭐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 도와주겠어요? 그럼 여기 이 감자 캐고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지금 이제 지가 먹고 싶으니까 이제 캐러 오는 거예요, 이제. 아, 먹고 싶은 거니까? 예. 네. 먹고 싶으면 뭐 둘 다 같이 좋아요. 임신 8개월이란 힘들긴 하겠어요. 그래서 힘쓰는 일은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다 합니다. 이거 박스에 담아야 되는데. 어? 박스에 한번 가져가야 되는데. 김치가 저기 앉았으면 이래저래 시어머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세 사람. 남편이요. 캐낸 감자들을 담을 해결책을 마련해 옵니다. 불편한 자세를 보이는 시어머니. 나는 깔고 어디 간다고 내가 부디가 안 깔고 앉았는데 니가 깔고 앉았네. 속은 해놔서 부디가 부디가 니가 깔고 앉았지 그래. 힘들어요. 우리 며느님은요 본인 몸을 먼저 챙기세요. 뭔가 눈치를 보는 며느리 뭐 잘못했나? 감자 여기를 안 캐치잖아요. 이렇게 이리 거칠어게 나 캐치면 가 앞에 이거 봐라 이렇게 나오잖아. 베테랑 감자 캐기의 달인인 시어머니. 근데요 며느리는 영 감자 캐는데 소질이 없어요.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은 민망해지는 며느리. 며느리가 캔 곳을 시어머니가 다시 캐니까 감자가 한 움큼 더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엄마 가 얼른 덕수 데리고 가자. 이만 줄 위중 이래잖아. 이게 선해요. 가는 가. 가서 가기나 해. 안녕히 계세요. 그래. 바이바이 할머니 바이바이. 아유 가라고 그러니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가네. 이럴 땐 특히 빨라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빨리빨리 하고 가라고. 농사일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아내가 두세 번 일하게 돼요. 나다 맞고 네. 혼나요. 계속. 결국 며느리가 헤집어 놓은 일의 마무리는 시어머니하고 아들이 다 해요. 농사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여기 농사 하는 많이 있어요. 더워요. 많이 있어요. 힘들어요. 있어요. 먼저 쥐가 와서 먼저 먹는 거. 담아내기 먼저 먹지. 고추도 먼저 다 먹지. 호주 고구마 쪽 감자도 먼저 캐다가 먹지. 쥐 먼저 캐다 먹어. 다시 다가온 끼니 때. 밭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더위와 씨름하면서 한창 음식을 만듭니다. 메뉴는요. 닭볶음탕이에요. 어우 맛있겠다. 밭에서 직접 키운 감자가 들어가니까 건강에 좋겠죠? 자, 펄펄 끓는 닭볶음탕을 뒤로 하고 방으로 가는 며느리 좀 보세요. 세상에 휴대폰 산매경에 빠지네. 부엌이 걱정된다.
이번에는 또 TV를 시청하시나봬. 요리는 잊어버린 거 아니죠? 어머, 넘칠락 말락. 어우, 불안해. 다행이요, 요리가 무사히 완성이 되네요. 같은 시간에 모자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시어머니 여사는요, 큰아들 식구들하고 큰 집에서 둘째 아들과 베트남 며느리는 바로 옆에 작은 집에 살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김치 뭐야, 괜찮아요? 왔어. 엄마 왔어요? 올 거야 이제. 엄마 밥 드세요. 엄마 이거 까보세요. 엄마. 며느리의 부름에 작은 집으로 향하는 시어머니 이 여사입니다. 작은 집에서 부르면 들릴 정도니까 가까워요, 집이. 상이 차려지길 기다리는데요. 이 여사님이 밭일로 피곤하셨나 봐요. 음식 사진을 찍는 며느리. 빨리 상이나 내가지. 아유, 다들 배고파하는데 정말. 아유, 기다리는 사람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 차리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놈의 밥을 기다릴래 많이 없어. 밥에다 말고 가서 핸드폰하고 핸드폰 해다 말고도 밥에다 보면 한 시간이 더 걸리는. 아유, 내가 차라리 집에 가서 먹는다. 내가 게으른 것 같아요? 네. 안 게으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안 게으른 것 같아요? 네네. 네. 결국 이 여사가 나서고 며느리는 아이하고 밥상을 기다리고요. 또다시 휴대폰 삼매경에 빠지고 배가 무거워서인가 자주 눕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내오고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에 손주를 챙기는 것도 이 여사예요. 손주의 재롱에 즐거운 식사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좌충우돌 가족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침에 빨리 찾아오는 여름날. 임신 8개월 차 며느리는요, 부쩍 잠이 많아져서 아직도 꿈나라 여행 중이에요. 작은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확인차 방문하는 시어머니 이 여사. 뭐하냐? 어서 자니? 자는 부부를 확인하는 시어머니. 아이고, 이것들이 그냥 끼고 자네. 네? 끼고 자. 이젠 시래기나 갖다 이렇게 끼고 갖다 버려지게. 이젠 시래기하고 그냥 애 기저귀하고 한절 듣지 않고 그냥 들나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좀 버려. 여기다 칠하게 싸놓고 그냥. 아이, 방구 이게 찌개 이렇게 덮기 덮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잠자냐? 아이고 시상해. 이게 다 뭐냐 이게 취격이.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기름기를 하도 먹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손이 미끼러워가지고 진짜 손을 내가 거기다 집어넣질 않아요. 며느리가요, 설거지를 바로 안 하긴 안 해요. 일주일간 관찰해보니까 평균 6시간 방치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름철에 저렇게 두르면 벌레 꼬이잖아요. 공주 자냐? 어? 왜 엄마? 이리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왜요, 엄마? 나 다 했어요, 엄마. 어제 점수 못 온 나 다 했어요. 이거 못 갔대요. 정신해봐, 치워가면서 살자고. 나 여태 너한테 말 안 했어. 지금 손님들 보고 오는데 집어 지저분해서 잘 싫어하지. 누구 보고 내가 미안하잖아, 거기에. 저걸로 싹싹하게 해놓고. 아직 환광했어요, 엄마. 여기가 못해, 알아요. 여기만 더 싹싹 닦고. 알아요, 엄마. 왜 여기 닦고 있어요, 엄마. 이거 아직 해요. 이따가 또 해요, 엄마. 아직 방법 했어요. 가와요. 아까 요리 했어요.
시어머니 잔소리에 잔뜩 뿌리난 며느리 툴툴거리면서 치웁니다. 소리가 아주 크기도 하네. 아이 한번 하겠어요. 이따가 알아요. 또 해요 엄마. 오늘 바쁘네. 뭐가 안 돼? 너는 왜 가만 있지 못해. 너는 왜 왜 말을 하지 마. 고부 다툼이여 모자 다툼으로 번졌어요. 화가 잔뜩 난 이 여사가 자리를 피합니다. 피해요. 뭐 하는데 오늘 막 그래 뭐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말을 아저씨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내가 오늘따라 내가 말하는 거랍니다.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가스레인지. 원래는 이런 색이었거든요. 그동안 찌든 때 가려져 있었어요. 아우 그냥 비추는 기능을 전혀 못하던 거울도요 이제 서서히 사물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안 보여서 그동안 답답하지 않았나. 점점 깨끗해지는 주방. 아우 진작 치우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새집 같네 새집 같아. 이렇게 치우기만 해도 전혀 다른 공간이잖아요. 그동안 왜 안 치웠지? 했어요. 또 다시 해요. 또 다시 청소해요. 힘들어요. 임신 있어요. 힘들어요. 청소해요.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좀 하기 싫어요? 네. 싫어해요. 아, 저야 당연해요. 어머니 편도 들지만 대부분 아내 보면 편을 들어요. 그냥. 왜요? 아, 하도 목소리가 높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이 부인 편만 든다는 걸 보니까 부부 사이는 아주 찰떡궁합인가 봐요. 4년 전에 부부의 인연을 맺고 아이도 생겨서 진정한 가족이 돼가는 이들입니다. 부부는요 처음에 서로 어떤 면에 반했을까요? 아, 긴 머리요. 그때는 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거 농사하고. 고부 갈등이 모자 싸움으로 번진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 이 여사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사실 이 여사님은요 당뇨가 있어서 제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어야 된대요. 아들 자식 둘에 며느리가 둘이면 뭐해요. 챙겨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큰아들 식구들은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와요. 같이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다음날 끼니는 어김없이 찾아오고 이 여사님 식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에요 다른 가족들 다 나가고 혼자 남은 이 여사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데 아니 뭐를 찾으시는 건가. 아 밥을 찾았구나. 혼자 식사를 챙기는 모습이 무척이나 익숙해 보입니다. 근데요 식구라는 게 먹을 식에 입구를 쓰잖아요. 뜻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인데 밥 함께 먹을 식구가 이 순간에 시어머니 이 여사 곁에 없어요. 빨래방이요. 나는 어떤 데 미식컴맨이니까 밥 안 주는 거 그거 시들어서 그것밖에 실상 속상해 거 없어. 속상할 때 혼자서 밥 찾아 먹고 그냥 나도 몰래 그냥 속이 상해 그냥 그 밥이 안 넘어가. 넘어가다 그냥 에이 안 먹는다 그냥 그리고 그냥 갔다가 도보래 안 먹고 그냥 속상해만. 밥 먹는 거 부디 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둘째 며느리 아들도 이 여사를 안 찾아오네. 아우 어떻게 속상해.